안녕하세요. 3D CAD 튜터입니다. 오늘은 블렌드, 다른 말로 뭐 로프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오에서는 블렌드라고 부르거든요. 블렌드가 어딨냐 찾아보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죠? 스웨프 블렌드는 있어도 그냥 블렌드는 안 보여요. 어딨냐면 요 쉐이프 모양 밑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블렌드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빨간색 뒤죠? 이거 클릭하시고 디파인 누르시고 평면 선택해 주시고 스케치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블렌드 예제로서 한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마가 뭐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마가 이게 뭔지 당장 알려드리면 뭐 재미없으니까 이거 어차피 우리가 블렌드 배우는 거잖아요. 한마가 뭔지는 이거 다 그려보면서 알아보도록 뭐 지켜보도록 합시다. 다 정사각형 250, 550 줬고요. 오케이 누릅니다. 그 다음에 섹션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섹션 2가 자동으로 떠요. 그 다음에 이거를 200을 줬고요. 우선 그 다음에 다시 정사각형 그리시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200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섹션에 두 번째 섹션에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사면 이게 뭐라 그거 뭐냐. 네, 이거 무슨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면체도 아니고 뭐 육면체라고 그냥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이제 세 번째 섹션은 자동으로 안 떠요. 이제 인서트를 눌러셔야 되거든요. 인서트가 삽입이라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200을 줍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스케치 누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일 처음에 섹션 1때250 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50 주고요. 250 주고 다 그리셨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 블렌드가 첫 번째 섹션, 가운데 섹션, 세 번째 섹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딱다다 만들어 보면 곡선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었어요. 여기서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은 한마가 뭔지 아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이제 1분 후에 공개됩니다. 여기 정 가운데 이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그다음에 리브 머티리얼이 아니라 돌출을 하는 거죠. 천을 주겠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OK를 누르면 이렇게 한마가 만들어졌습니다. 뭐냐고요? 해머입니다. 해머, 망치. 어떤 사람은 해머를 한마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이해는 됩니다. 어쨌거나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블렌드를 통해서 해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